첫 번째와 두 번째 전시에서는 그 도자 작업을 하시는 분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그제 작업의 어떤 그 성향과 그 작가님의 또 공통된 점들을 이렇게 유추해 나가면서 엮는 그런 전시였다면, 이번 전시는 그 이전에 있던 두 번의 전시에 서의 그 작품의 어떤 경향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고 있는 저 이런 기법들이 지금 제가 1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. 서울에서 첫 번째 전시를 할 때, 그때가 거의 초창기의 어떤 그런 시작이었다면, 중간에 한번 또이 전시를 하게 되고, 마지막에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여기서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, 뭐 우연이기도 하겠지만, 저한테는 참 의미가 큰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이나 방법이 있겠지만, 저는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제가 만든 어떤 색채와 제가 만든 어떤 형상들이 붙임을 통해서 더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, 저한테는. 지금 제가 한지에 색을 물들이고 또 접어서 칼로 아니면 가위로 자르고 또 붙이고 또 물감을 뿌려서 다시 가라앉히고 새로운 종이를 또 붙인 다음에 그 색깔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는 전통 우리 그 한국화에서의 채색화 기법하고 동일합니다. 그 동일하다는 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명명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작업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만 채색화 기법처럼 색을 올리고 올리면서 중첩을 시키면서 끌어냈을 때그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은 풀잎들을 통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잎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안에 어떤 전체를 담고 싶은 그런 저 개인적인 어떤 바램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작고 얇고 미미한 것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큰 형태는 항상 그 작고 작은 구성 요소들이 자기의 자리를 통해서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자연의 어떤 대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숲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형태가 됐을 때의 상황을 숲으로 대신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바람이라는 것은, 바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어떤 뭔가를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계속 순환하는 것들입니다. 근데 바람이 또 일지 않은 곳은 죽어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살아있는 에너지가 옮겨지고 그 바람을 통해서 옮겨진 에너지는 숲에서 다시 양분을 가지고 그 숲은 다시 또 움직임을 가지고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해서 아주 순환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작품 제목이 그냥 다 바람숲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은 저한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그 아주 집약적이거나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제일 거의 마지막에 이 작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작업의 그 힘든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서 제가 조금 더 벗어나서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,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 남천의 잎에서 시작했던 형상들은 수양버들이거나 아니면 담쟁이거나 아니면 뭐 물이 쏟아진다든지 뭐 그런 뭐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 조금 더 열린 어떤 대상으로서 화면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.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수양버들이 늘어져서 어떤 요연함을 가지고 바람이든 어떤 형태의 그 억지로 움직임이 없이 그 요연한 상태로
그림이 이렇게 이 형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좀 느긋함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작업을 보여드립니다. 네.